안녕하세요. 오디오 리뷰 박구성입니다. 오늘도 저번 시간에 이어 흥미로운 제품 하나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한동안 화제가 되었던 아날로그 제품입니다. 모바일 피델리티 일렉트로닉스사의 덱 시리즈 제품이 화제가 되었었는데요. 최근 새롭게 개발된 MC 카트리지를 장착해서 보다 완벽해진 사운드로 다시 나왔습니다. 바로 덱 시리즈 모델이었는데요. 이번에 MC 카트리지가 새롭게 장착되어서 나왔습니다. 그 제품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전에 이 회사의 스튜디오 덱이라는 제품을 리뷰할 때도 설명을 드렸던 것 같아요. 제품 이전에 이 회사는 아날로그랑 친숙하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렇기에 상당히 아날로그 유저의 니즈가 많이 반영되어 있고 아날로그 플레이의 기본기가 충실한 제품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우선 이 회사는 70년대부터 좋은 음질로 여러 오디오 파일 유저와 음반 수집가들에도 유명한 회사입니다. MFSL이라는 모바일 피델리티 사운드 랩스라는 이미 알려진 회사입니다. 아마 음반을 수집하거나 아마 오디오를 많이 하신 분들은 많이들 봤을 브랜드고요. 아마 모를래야 모를 수 없지 않는 브랜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중간에 경영난으로 뮤직 다이렉트사와 인수합병을 하게 되는데 그 이후에도 이 오히려 아날로그 음반들을 대중들에게 널리 알리고자 턴테이블을 제작하기 이릅니다. 그것이 바로 덱 시리즈입니다. 네, 그들의 좋은 사운드를 전달하기 위한 음반들, 그 음반들을 제대로 전달하기 위한 플레이어이기 때문에 굉장한 기술과 심플하고 조작은 간단하지만 이 고퀄리티 사운드를 위해서 아날로그의 명장들을 끌어들이게 됩니다. 이 턴테이블의 핵심 설계는 앨런 펑킨스, 그리고 포노이큐 부분은 팀드 파라비친이라는 엄청난 전설적인 인물들이 참여합니다. 앨런 펑킨스는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소타라는 턴테이블 제작자로 굉장히 유명하고요. 하이엔드 쪽으로는 스파이럴 그라브라는 제품을 만든 제작자로서 아마 많이들 알고 계실 거예요. 그 팀드 파라비치니는 EAR이라는 제품으로 굉장히 유명합니다. 진공관 설계에 있어서 정평이 나 있는 굉장히 유명한 제작자이기도 하고요. 국내는 아마도 포노이큐인 834P라는 제품으로도 많이 알려져 있을 겁니다. 이렇게 이런 분들로 만들어진 이 프로젝트는 이미 기본에 충실하고 놀라운 사운드를 만드는 데 있어서 이미 성공을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카트리지 부분은 트래커라고 하여 MM 스타일의 새롭게 디자인 제품을 직접 생산하고 있고 상당한 퀄리티로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MC 카트리지가 추가되어 보다 완벽해졌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카트리지 이야기는 잠시 후에 다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날로그 플레이어 턴테이블부터 천천히 살펴보시겠습니다. 우선 외관을 보시면 이들이 추구하는 면모를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간결하고 동작에 군더더기가 없는 컨셉, 즉 심플하지만 음악을 듣기 위해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는 것의 모토가 잘 반영되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벨트 드라이브 타입이고요. 단정한 느낌을 주는 플레이어답습니다. 베이스는 일반적인 턴테이블에서 옆쪽으로 좀 더 길게 제작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10인치 토남 채용에 의해서 아마 그렇게 됐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10인치 토남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오버행이라던가 스핀들 투 피복까지의 거리가 조금 더 멀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하기 위해서 약간 넓게 설계된 것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네, 그렇게 넓게 설계된 부분 때문에 좀 심미적으로 안정을 주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두툼한 베이스와 고밀도 MDF, 3개 알루미늄 플레이트로 베이스가 두텁게 되어 있는데요. 이거는 공진을 최소화하기 위해 설계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리고 이 두터운 이 구조, 이게 화면 보시면 이렇게 각이 되어 있는데요. 심미적으로도 좀 안정감을 주는 부분도 있고 소리의 구조가 떨리는 게 아래쪽으로 가면 갈수록 적어지는 상쇄되는 효과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베이스를 지탱해주고 있는 발을 보시면 진동과 공진에 탁월한 효과가 있는 아이솔레이터 업체죠. HRS. 네, HRS 것을 그대로 채용하고 있습니다. 네, 이것은 외부에서 오는 노이즈란 공진을 최소화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밖에 개인적으로 외관을 보면서 가장 흥미로웠던 부분은 이 앞쪽 보시면 네모나게 사각으로 되어 있는 점등되어 있는 버튼이 있습니다. 이게 스타트 버튼인데요. 이 버튼은 이들이 제작되어진 환경, 스튜디오 환경이죠. 음반도 제작을 했던 환경. 그래서 큐잉을 하는 거에서 착안을 하는 것이 아닌가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네, 플래터를 보시면 두텁습니다. 네, 듀퐁사에서 개발한 델링이라는 이름이 되어 있고요. 1.3cm, 이제 두껍습니다. 스튜디오 대기보다 두꺼운 편이고요. 네, 차세대 폴리머 소재로 되어 있어요. 네, 이거는 고결정 소재라고 해서
플랫 자체의 공진이 굉장히 없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리고 이 바이닐 올려놓을 수 있는 LP랑 상성이 좋아서 그러니까 매트나 여타의 그런 것들 없이 바로 올려놓고 쓰셔도 소리가 굉장히 좋을 것으로 생각이 들어요. 중심 스핀들 축을 보시면 이너 아우터로 설계되어 있는 강철, 청동, 테프론 소재로 쓰여 있는데요. 보통 고가의 턴테이블에서 많이 쓰이는 방식이긴 하죠. 경화 스틸 역 베어링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거 쉽게 말하면 위쪽에 베어링 볼이 올라가 있는 역상으로 되어 있는 구조인데 엘렌 퍼킨스가 굉장히 좋아하는 방식 중에 하나입니다. 상당히 안정감 있는 회전과 정숙성을 자랑합니다. 네, 플래터의 회전을 가만히 보고 있으면 정밀도에서 오는 자연스러움 이런 게 좀 느껴지는 부분이 있고요. 역시 엘렌 퍼킨스다 하는 그런 미장센이 느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벨트를 돌리고 있는 싱크로너스 모터 부분을 보시면 모터는 당연히 진동에서 떨릴 수밖에 없는데요. 이 부분에 하우징을 하나 더 파내고 그 안에 집어넣어서 네, 공진을 최소화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네, 토남 부분을 보시면 전형적인 일자형, 네, 일자형 스트레이트 방식의 10인치 스태틱 모델입니다. 네, 다이내믹스의 손실을 줄이고 에러각에서 조금 더 자유롭기 위해서 아마 10인치를 채운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토남 축은 짐볼 베어링 방식을 사용하였고요. 이렇게 운동할 때 보시는 짐볼 같은 거 위에 올렸다고 보시면 되는데 이게 베어링이 작고 세밀하게 움직이는 컨트롤보다는 좀 더 자연스럽고 부드러운 움직임을 자랑하는 점이 이점이 있습니다. 완드는 특주 알륨으로 되어 있어서 네, 고경도고요. 그리고 굉장히 자연스럽고 세밀한 음에 민감하게 잘 전달할 수 있는 걸로 보여집니다. 뒤에 무게를 조정하는 방식은 카운터웨이트 전통적인 방식이죠. 이렇게 돌려서 하는 방식으로 되어 있고 안티스케이팅 부분 같은 경우에는 펜듈럼 이렇게 줄이 감겨 있는 방식인데 토나우 윗부분에서 보시면 안티스케이팅 기믹이 약간 뒤쪽으로 꺾여 있어요. 이건 아마 10인치 토나우를 운용하시다 보면 이게 걸리거나 이런 부분 때문에 그렇게 있지 않나 생각이 드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토나우를 쭉 보시면 일자형 구조의 아름다움을 잘 살린 그런 부분이 좀 느껴지기도 해요. 리프트는 상당히 부드럽게 움직이고 있고요. 네, 쉐를 잡고 아마 움직여 보시면 좀 편안하고 부드럽고 자연스럽다는 느낌이 좀 드실 수 있습니다. 네, 한마디로 말해서 보기보다 굉장히 자연스럽고 부드러운 생각보다 노하우가 많이 곳곳에 보이는 그런 토남이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카트리지는 자사에서 새롭게 개발한 트래커라는 제품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MM 방식이긴 한데 기존에 있던 방식이랑은 좀 다르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음반을 제작하는 커팅 머신에서부터 착안해낸 제품인데요. 기구에 커팅 헤드라는 게 들어가게 돼 있는데 이렇게 V자 모양으로 생겼습니다. 근데 이 모양을 해서 착안을 해서 V자 모양 형태의 카트리지를 제작하게 돼요. 안쪽에 마그넷을 두 개를 V자 모양으로 만들어서 더블 마그넷 제네레이터라는 방식으로 질량이 낮고 굉장히 자동 밀도가 높은 네, 자석을 이용해서 V자로 파고듭니다. 네, 이건 탄력적이고 보통 기존의 MM에 비해서 적은 질량으로 높은 효율을 끌어낼 수도 있기도 하고 보다 좀 세밀하고 디테일한 음을 끌어냈던 방식이긴 한데요. 새로운 MM 사운드를 보여주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여기서 이번에 MC 카트리지가 새롭게 한 번 더 나오게 됩니다. 울트라 골드 MC라는 이름으로 나오게 되어 있는데요. 그 모든 카트리지나 아날로그 전반적으로 참여를 해왔던 엘렌 퍼킨스가 조금 더 열정적으로 목소리를 내서 만들어진 제품입니다. 네, 시바타 타입의 다이아몬드 스타일러스를 사용하고 붕소 캔틸레버죠. MC 카트리지 많이 사용하고 있는 소재입니다. 네, 굉장히 고경도고요. 그 다음에 아주 세밀하게 떨림을 잡아줄 수 있는 소재이긴 합니다. 단점으로는 좀 부러질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네오디움 마그넷을 사용해서 만들어져 있고요. 캔틸레버 뒤축에 잡아져 있는 요크 부분을 보시면 항공 의료기기에 사용하는 높은 자속 밀도를 가진 펌앤듀어라는 소재를 사용하고 있어서 보다 한층 세밀하지만 좀 더 자연스러운 배음을 추가시킬 수 있는 부분을 강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공명이 적은 알루미늄 황동 소재를 이용해서 하우징을 만들어서 중간에 울릴 수 있는 노이즈 일체 없게 만들었고요. 자연스러운 배음을 위해서 기술들을 많이 쏟아내는 것이 느껴집니다. 0.3mV 중출력이고요. 그러니까 조금 증폭 대비가 커서 울리기 좀 쉽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기존에 이미 놀라운 성능으로 개발됐던 이들의 MM 트래커에 비해서 분해능이나 정숙성, 배음 등이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굉장히 우수합니다. 네, 일반 MC 카트리지에 비해서도 조금 새롭게 들리시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네, 거기에 자연스러움도 추가되어 있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네, 이렇게 다시 한번 이들의 울트라 덱과 새로 개발된 울트라 MC 골드 카트리지를 살펴보셨는데요. 사운드는 얼마나 다르게 나올까 기대가 됩니다. 기존의 울트라 덱과 마스터 트래커 MM 타입의
마스터 트래커에서도 그 농밀한 중역, 자연스러운 사운드 등이 느껴졌었는데요. 거기에 디테일한 양감과 리드미컬한 사운드를 느낄 수 있었는데요. 이 울트라 골드 MC를 장착하면서 얼마나 더 색다른 또 좋은 소리가 나올지 기대가 됩니다. 지금까지 이 턴테이블을 한번 쭉 살펴보셨고요. 다음 시간에 음악을 들으면서 소리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어떤 소리가 나올지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